한때 포르투갈에서는 수백 톤의 미역으로 뒤덮인 해변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미역? 그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보통 미역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주로 소비되고 서양에서는 흐물거리는 식감 때문에 멀리했던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한식 열풍이 그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한식의 대표격인 미역국이 유럽에 전파되면서 이제는 미역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MZ세대들이 생일에 미역국을 찾는 유행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머나먼 포르투갈에서의 미역국 열풍, 해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열풍으로 전세 역전 성공했다. 흐물흐물 극혐 음식 TOP10 내들었던 한국 미역국. 생일에 미역국 먹는 것이 이제 MZ세대 유행. 해당 영상의 일부를 소개해드릴게요. 미역, 이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먹기 전이 나았던 것도 같은데요. 이유는 없어서 못 먹기 때문입니다. 맛과 영양을 알아버린 지금은 모두가 미역을 외치는 상황입니다. 한식 열풍으로 더욱 뜨거워진 포르투갈 미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국, 미역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음식입니다. 미역국은 말 그대로 미역을 넣어서 끓인 국인데요. 한국에서는 케이크와 함께 생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찰밥이나 팥밥과 함께 많이 먹는 음식이자 산모의 산후조리용으로 애용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에서는 삼시세끼 미역국이 꼬박꼬박 종류별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봐도 한국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이 됩니다. 미역국은 많이 끓여놓고 데워 먹어도 그 깊은 맛이 유지가 되어 밥 한 공기는 뚝딱인데요. 사실 추운 겨울엔 밥이 없어도 텀블러에 담아서 들고 다니며 먹고 싶은 맛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수프 같은 느낌이랄까요? 흐물거리는 미역도 맛이 좋고 적당한 식감의 미역도 맛이 좋고 취향에 따라 그 정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미역국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재료를 참기름 또는 들기름으로 볶은 후에 물을 넣어 국으로 만드는 방식과 재료를 물에 넣고 한꺼번에 끓인 뒤에 나중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름만 넣는 게 간편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고기에 육즙을 조절하고 싶은 경우엔 볶아서 만드는 방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소고기를 덩어리째 삶은 후 고기를 찢어 넣고 국물에 그대로 미역, 다진 마늘과 간장을 넣어 끓이는 방식이 있는데요. 앞서 소개된 두 가지 방식의 절충안으로 소고기를 삶은 과정에서 육수가 저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참기름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역시 간편하면서도 맛을 잡는 방법인데요. 단, 볶지 않고 국물을 우려내기 때문에 고기에 핏물을 잘 빼야 하고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잘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미역국의 경우 육수의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미역국 맛이 갈리는데요. 소고기, 닭고기, 흰살 생선, 조개나 갑각류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당연히 소고기입니다. 미역 자체가 원래 어느 정도 짭짤해서 추가적인 간을 안 하고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더 좋은 풍미를 위해 조선 간장과 소금을 살짝 이용하면 적당한 색감과 간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을 크게 좌우하는 다진 마늘까지. 미역은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놀라운 재료입니다. 말린 미역을 불리면 양이 34배로 증가하는데요. 수분이 대다수인 걸 바싹 말려서 수분을 모두 뺀 것이기 때문에 물에 넣으면 빠진 수분만큼 도로 흡수해서 원래 크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건조된 미역을 기준으로 미역국 한 그릇에 이 정도 미역이 들어있지 않은 만큼 조금만 집은 다음 불리면 34명은 거뜬히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역을 많이 넣고 끓이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미역이 거의 녹을 때까지 푹푹 고아준 다음 먹으면 진하게 우려나온 국물과 부드러워진 미역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사실 이전에 미역에 대해 잘 몰랐을 때엔 거의 잡초 취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인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미역국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며 아이들에게 괴상한 걸 먹인다는 반응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역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먹는 음식이었는데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미소시루나 라멘에 조금 들어가는 정도이지 흔히 잘 먹는 음식은 아니어서 한국이 유난히 미역을 많이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조류에 대한 반감보단 왜 잡초를 먹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는데요. 사실 지금은 경악은 옛말이고 이제는 한국 여행 중 꼭 먹고 와야 하는 음식 찜질방 미역국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미역이 되었죠. 실제로 어린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미역국. 그 담백함과 감칠맛이 아이들의 입맛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사로잡은 메뉴입니다. 어쩌면 생일날 꼭 챙겨 먹어야 하는 메뉴가 된 것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잘 내포되어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미역은 피를 맑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에도 참 좋은 음식입니다. 포르투갈 MZ세대 사이에서는 이미 너무 귀한 음식이 되어버렸는데요.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더군다나 그렇게 핫한 한국의 음식이라고 하니 K-POP과 함께 더 핫해진 미역국입니다.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가수의 생일날 미역국을 직접 끓여 SNS에 태그하며 올리는 등 포르투갈의 한국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귀한 식재료를 발견하고 먹을 수 있게 해준 한국에게 더욱 고마운 마음입니다. 해외 각국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물흐물 미역국. 그 한 숟가락을 어떻게 입안에 넣고 목으로 넘길지 상상이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정말 한 입만 먹어보면 완전 생각이 바뀌는 게 미역국이야. 너무 맛있거든. 그 감칠맛은 어떤 식재료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 같아. 난 요즘 가족들과 같이 일주일에 두 번은 미역국을 꼭 챙겨 먹어. 처음에는 문화 충격 그 자체였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생일이 되면 미역국을 꼭 먹는다고 하더라고.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미역을 왜 먹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 사실 호기심이 제일 컸거든. 그런데 진짜 맛있더라. 우리 엄마는 미역국 없으면 이제 허전하대. 결국 한국 여행 중에 미역을 잔뜩 사오셨다니까. 그래도 맛있는 것만 좋아하는 엄마가 맛있게 먹어서 나까지 너무 행복해. 미역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를 알게 해준 한국에게 너무 고마워. 뭐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 미역의 발견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이제는 너무 반가운 발견이야. 특히 한국의 김치랑 같이 먹을 때 미역국은 최상의 맛이더라고. 흰쌀밥과 미역국 그리고 김치 꼭 먹어봐. 세상을 보는 눈,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